반갑습니다. 잠깐 소리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조금만 쳐주세요. 하시고 박수 쳐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죽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신나는 노래를 해드릴까? 아니면 이게 조용한 노래를 해드릴까? 연보 노래 한 곡 더 해드릴까요? 연보란 노래. 예? 연보 노래 한 곡 더 해드릴까? 알겠습니다. 연보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나는 노래로 박우철의 연보 한 곡 가겠습니다. 연보 한 곡 갑니다. 연보.
아침 좋더라고 잘한다 그러고 앵벌이라고 그러고 직불 잘하게 뭘 잘해요. 내가 제일로 잘하는 건 저는 딱 세 가지를 잘합니다. 뭘 잘하냐면 가만히 앉아계신 분들 옆구리 꿈틀어갖고 박수 받는 거 제일로 잘하고 그 박수 받아갖고 내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미치는 널뜨지 널뜨는 거 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로 잘하는 거 그지의 기본 자세 으더 처먹는 거 잘합니다. 으더 처먹는 거 아, 이러면 됐지. 안 그래요? 박수 많이 받고, 얻어 처먹는 거 잘 처먹고, 그러고 인생 뭐 끝이지. 뭐, 뭐가 있어. 안 그래, 뒤에 있는 오빠? 오빠는 어떻게 작년에 내린 눈이 머리에 아직도 그냥 안 녹았냐? 아이, 뭐 어디서 살다 왔는가 모르고 내 궁금해 뒤집었네, 그냥. 알겠습니다. 자, 뭐 말이 필요하냐?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그, 저기, 뭐야. 사나이는 거, 그거 뭐지? 남자라는 이유로 그거로 해서 세 곡 묶어진 거, 세 곡 한번 쭉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예, 아니, 아니, 그냥 주세요. 가위를 칠게요. 몇 가위라서 신나게,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요 시간대 되면 그냥 너무나 다 피곤해. 내일 또 월요일이, 내일 바로 또 근무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고민이 많어. 그러신 분들, 자, 오늘 또 마무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신명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 이 세상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남자 시리즈. 남자라는 이유로 사나이 눈물로 해갖고 아미새 아름답고 미운새까지 한번 세 곡을 한번 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어요. 음악 주세요. 갑니다. 자, 남자 쉬는 겁니다.
우리 오빠 알고 봤더니 괜찮은 오빠네 시상에. 목에 왜 누런 게 둘렀죠. 아까 보니까 지갑 속에 세상에 뭐 누런 게 많대. 그리고 어떻게 나는 퍼런 거 줬대요. 참고로 여자는 이쁘고 봐야 돼. 아야 그냥 예? 예 이제는요 제가 사람이 참 살기 우리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그때는 뭉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흩어지면 산다고 했고 지금은 조금 풀려가지고 같이 뭉쳐서 있어갖고 저희가 소유산 관광특구 요거 홍보하려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둥지를 들고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 많이 힘들어서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그랬대요. 옥상에서 딱 아래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이 사람을 뒤져버리는 게 낫지. 내가 자살하는 거 말아야지. 뭐. 옥상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땅바닥을 보니까 그 아스팔트 위에도요. 잡초가 하나 딱 서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함부로 인생을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잡초 같은 인생에 있죠. 정말 끈질기게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아스팔트 위에도 잡초가 자라난다는 그 노래. 잡초에서 건배로 해서 여기요. 잡초에서 건배로 해갖고 그리고 여자끼 눌러갖고 저도 한번 신나게 한번 가볼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잡초로 해갖고 두 곡 한번 연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이번에 장구를 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끼 눌러서 한번 가볼게요. 그 옛말로 그 단장님 옛말에 있는 오늘 공연에 보면 단장님 옛말이 있을 거예요. 그 옛말에서 예.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하지만 그 죽을 힘이 있으면 열심히 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어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랍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복이 많은 나라. 복이 많죠? 초복, 중복, 말복, 삼복이 있는 나라. 아무쪼록 삼복도에 팍팍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습니까? 예, 주세요. 여자키로 눌러서 갑니다. 갑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